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떤 남편이 더 기가 막힐까요? 첫 번째 남편, 아내가 맛있는 도시락을 싸놨길래 감동받아서 들고 나왔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건 니꺼 아니다. 우리 수영 선생님 드릴라고 싼 거다. 얼른 돌아갖고 와. 네, 두 번째 남편, 아내가 스토킹죄로 기소됐다는 겁니다. 아, 대체 누굴 스토킹했는데? 라고 따져 물었더니 아내 왈, 니 내연녀, 니들 증거 잡으려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남편들의 사연, 4월 26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서세원 씨의 그 사망 소식, 그것도 타국에서, 캄보디아란 타국에서 갑작스런 죽음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그런데 고 서세원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지금 의혹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서세원 씨는 지난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한인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인 및 장례 절차가 결정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 사망 후 엿새가 지났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고인의 시신은 아직도 캄보디아 사찰의 한 냉동고에 보존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세원 씨의 최측근에 따르면 서세원 씨는 당시 비타민 주사 같은 수액을 맞다 쇼크가 오며 심정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하나씩 짚어볼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제 갑작스런 비보가 전해졌고 이 딸인 서동주 씨도 현지로 급히 날아갔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그런데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부검 요청 이런 건 안 이루어졌을까요? 일단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네. 통상적으로 범죄 의심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유족의 동의를 완벽하게 받지 못하더라도 부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서세원 씨와 관련된 이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 일단은 여러 또 일부 보도에서는 현지에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다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운구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부검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오는데 사실 운구에서 한국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의문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고 서세원 씨의 이 사망 소식, 갑작스런 죽음 소식이 들려왔을 때만 해도 초기에만 해도요. 서세원 씨가 당시에 당뇨로 지병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합병증이 와서 갑작스런 죽음이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손정혜 변호사님 한 언론 보도가 프로포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갑작스럽게. 네, 이 언론에서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하고 어떤 내용들을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때문에 새로운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언론은 서세원 씨가 이제 사망한 당일날 오후에 이제 병원에 이제 통화를 해서 간호사와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 네. 질문은 어떤 주사를 맞았는가, 비타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간호사가 프로포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인데요. 다른 한국인 관리자 그 이후에 전화를 바꿔서 전화를 가로챘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프로포폴 없다. 그런 거 취급하지 않는다. 링거 맞고 돌아가셨다.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라고 이제 프로포폴 이야기를 이제 반박을 하면서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는데 문제는 이후에 이제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고요. 일단 프로포폴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내선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을 가지는 보도들이나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네. 일단 보도된 내용에는 현지에 이제 방문한 이 언론이 찾아갔을 때는 병원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병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하는데 병원 허가증 또는 의사 면허증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캄보디아에서 어떤 영리 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병원이라고 하면 의약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의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도 비어 있었다라는 점이고 특히 수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통기한도 지나 있었고 영양제로 보이는 앰플도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병원 내부에 프로포폴이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서랍 안쪽에 있었는데 네. 이 뚜껑을 열었다 닫은 흔적까지 보였다라는 점을 이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뭔가 이 침통했던 소식이 뭔가 의혹적으로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고 서세원 씨의 이 사망 소식이 들려왔을 때 글쎄요. 서세원 씨의 측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지인이라고 할까요? 표현은 언론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 지인, 그 측근이 최초에 얘기를 했을 때는 전현 평론가님 무슨 프로포폴 이런 얘기는 일절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에서 오늘 이분에게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서세원 씨가 있던 병원에 가서 봤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서세원 씨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는데 오른팔에 꽂혀 있는 상황에서 수액이 3분의 2 정도 들어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들어갔으면 이게 보였겠죠. 네. 색깔이 오렌지색이었는데 이분 말로는 이 서세원 씨 측근이 본인도 피곤할 때마다 이 병원 가서 맞았던 수액과 같은 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현장을 좀 빠져나갔다 가보니까 그때는 이미 링거가 빠져 있었는데 이분은 간호사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좀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채용하려고 면접을 봤던 간호사가 수액을 놨다. 이런 얘기는 이분도 나중에 들은 얘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수액 링거병에 있던 그 액체가 3분의 2 정도 들어갔고 남아있던 액체의 색깔이 오렌지색. 그런데 이분 말로는 본인의 아는 사람도 피곤할 때 맞는 것, 즉 뭐 비타민 주사, 뭐 영양 주사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근데요. 그러면 이걸 시청자분들 그런 궁금증 가지실 거 아니에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이런 비타민 주사나 영양 주사를 맞다가도 쇼크가 올 수 있나 그런 궁금증이요. 일단 굉장히 이례적이죠. 저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와 관련된 그 의학 전문 기자분이나 또 의사분들의 대답도 유사했습니다. 일단 홍해걸 의학 전문 기자 겸 방송인의 얘기로는 네. 우리가 커피 마시다가 사망했다고 해서 커피 때문에 죽었다고 하진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링거는 잘못이 없고 아마 다른 지병들, 기왕력들이 있어서 심장 쪽에 돌연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링거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또 남궁민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얘기는 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수액이 오염됐거나 아니면 다른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오면 이 쇼크사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는 이제 수액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아,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봉정민 내과원 대표 원장의 얘기로는 이제 이 서세원 씨의 이 사망 직전의 행적을 보면 김치찌개를 먹고 사탕을 먹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심근경색 직전의 그런 몸 상태와 저혈당의 상황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서세원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저혈당인 상황이구나를 오해하고 사탕을 먹었고 수액을 맞으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이제 심근경색이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얘기도 일단 지금 링거하고 그 서세원 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심근경색 상황에서 그냥 수액을 우연히 그 당시 상황에 맞다가 사망이 이른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아직 명확하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매체, 뭐 공개를 할게요. 디스패치란 매체입니다. 디스패치란 매체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병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병원으로 정식으로 이제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네. 즉 무허가 불법 시설물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일단 해당 병원의 정확한 상호명은 미래폴리클리닉입니다. 뭐 네. 미래병원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간판 자체만 보더라도 일단 병원으로 오인될 소재의 간판이긴 합니다. 성형수술,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스킨케어, 재대혈 치료 등의 진료 과목이 적혀 있다고 하고요. 네.
사실은 이런 진료 감봉은 의료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디스패치는 이 미래병원이 정식 병원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허가가 나지 않았다. 만약에 링거로 주사기를 하는 행위 자체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이 매체의 주장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요. 이 병원 이름에서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미래병원? 이게 캄보디아 현지 언어 같지가 않고 뭔가 미래, 한국어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혹시 이 병원 뭐 한국과 관련이 있나? 그럼 이 병원에 대해서 서서연 씨의 측근이라는 분, 뭐 지인이라는 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최 측근은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병원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오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식 오픈 전이었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의사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 구하고 있다, 들었다라고 이제 전달했는데요. 일단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뭐 의사가 실제 채용 계획이 있었는지, 또 주사를 놓았던 간호사는 정식 간호사인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되진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 채찍근이 주인, 이 병원의 주인이 한 두세 번 정도 바뀌었다. 그리고 줄기세포로 했던 병원이고 이 병원의 원래 주인은 한국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달했지만 실제인지는 더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저 병원의 간판을 보면 아까 이제 진료 과목도 나오지만 이 미래병원이라는 것 옆에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병원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병원 마크가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대학병원과 지금 이 미래병원이 뭔가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거기에 이제 등장해 있던 대학병원 측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요? 전혀 무관하고 그 마크 자체가 지금 쓰는 마크가 아니라 예전에 쓰는 마크다. 이제 이런 걸 보면 뭔가 지금 그 대학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시도한 것 같은 그런 흔적도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드는 의문점은 이걸 거예요. 딱 들어도 이 병원이 미래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이 병원이 시설도 열악하고 보세요. 지금 서세원 씨 최측근 얘기긴 합니다만 의사가 없어 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제대로 된 진료 시설이나 인력조차 없는 병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데서 사실 전현평은 왜 그런 데서 서세원 씨가 링거를 투여하고 있었을까? 혹시 이 병원이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던 곳인가? 아니면 그날따라 위급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나? 이것도 지금 다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미래병원이라는 이름에서 추측을 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한국인들이 좀 관련되어 있고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에 가서 활동하면서 현지 한인이라고 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보통 왜 아는 사람, 아는 병원 가게 마련이잖아요. 믿고 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추정을 말씀해 주셨듯이 평소에도 당뇨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몸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가까운 병원부터 가야겠다라고 해서 네. 그런 병원을 또 찾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인들, 즉 현지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이 좀 관련된 병원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도 지금 고 서세훈 씨의 시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의 차디찬 냉동고에 지금 시신이 보관되어 있대요. 그런데 언뜻 이런 생각은 드실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아니 이렇게 옥신각신 사망 원인을 두고 옥신각신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부검 절차를 거치면 사망 원인은 오히려 이 말끔하게 규명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유족들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딸인 서동주 씨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를 갔다가 지금은 귀국을 한 상태인데 몇 차례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제작진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캄보디아에 동행했던 이성희 변호사가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장례 절차를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을 할지, 두 번째는 이 사건의 진상이 뭔지 파악하고자 했다고 했고요. 마지막은 고인과 딸이 7, 8년 정도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유족들 간의 오해를 조율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빈소에 갔을 때 서동주 씨가 몹시 원통해 했고요. 원래 이혼을 했죠. 서정희 씨와 서세원 씨가요. 이런
부모 간의 갈등 때문에 자녀와도 소원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통해했고요. 무엇보다 다시 다 떠나서 부모와 자식의 마음으로 다 대면하고 싶어 했다는 마음을 이성희 변호사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 이 디스패치가 현장에서 그 서동주 씨와 직접 마주친 후에 전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네. 내용을 보면 일단 아는 게 너무 없다고 답답해했다고 하는데 크게 궁금한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링거와 수액은 누가 가져간 것인지, 세 번째는 간호사의 진술은 받았는지, 마지막은 약물 검사를 했는지 의심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과한 의심이 아니라 상식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식적인 거에 대해서 무엇 하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동주 씨 역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서동주 씨의 그 모습 사진이 지금 웃는 얼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기를 바라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게 서동주 씨의 이제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약간 미소 짓고 있는 그런 사진인 거지, 그 이후에 지금 고 서세원 씨의 죽음 사망 이후에 지금 언론에 포착된 모습은 없기 때문에 일단 궁여지책으로 이런 모습 보여드린다, 그 점을 설명드린 거예요. 서동주 씨를 오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은 백성훈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서동주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타국에서 맞이했다면, 그러면 해당 병원 물론 시선은 열악하지만 혹시 거기에 CCTV가 있다면 그거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지금도 이것마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허. 오늘 스포티비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에 이제 서세훈 씨가 수액을 맞았다는 그 병실에 CCTV가 있었고, 그 CCTV가 서세훈 씨가 사망한 뒤에 수거가 됐는데 그 이후에 CCTV를 찾아서 복구하고 있다. 아.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서동주 씨 측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CCTV 복구 관련해서는 확인 중이고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일단 CCTV가 있다면 서세훈 씨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 수액을 투약하고 이제 어떤 뭐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심지어 논란이 되고 있는 수액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혹여 프로포폴을 맞은 것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제 최근 이 언론 매체 보도를 통해서 아 CCTV는 있구나, 그리고 그걸 복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세원 씨 최측근의 얘기로는 CCTV를 본 적도 없고 아하. CCTV 복구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 그러면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병실에 CCTV가 있었던 것인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그걸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복구를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영은 원장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되게 미스터리한 대목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진짜 서동주 씨 입장, 또 서정희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은 헤어졌지만 어쨌든 옛 남편, 서동주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 갑작스런 죽음, 뭔가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검증되지 않은 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슬픔을 넘어서 억장이 지금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서동주 씨가 심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배경으로는 지금 서정희 씨가 상당히 서세원 씨가 불화가 있었고 정서적인 학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동주 씨가 상당한 상처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에세이에서도 서술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당한 분노를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매우 미워하고 싫어하던 대상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알 수 없는 어떤 사고로 없어졌는데 네. 그때 내가 분노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한 상실을 마주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서동주 씨가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서동주 씨도 그렇고 또 서정희 씨도 그렇고 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세원 씨가 재혼했던 분, 그 지금 그 아내분도 그렇고 정말로 지금 다들 지금 억장이 무너진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 서세원 씨의 시신은 캄보디아 현지 냉동고에 보관이 되고 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거 절차가 간단치는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만 한국으로 시신을 이송할 수는 있는 상황일까요? 어떻습니까? 이송은 가능할 겁니다. 유가족들도 사실 화장을 원치 않고 한국으로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이나 매장을 선택하기보다는 한국으로 일단은 시신을 운반을 하고
한국 내에서 조금 부검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좀 비용과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겠죠. 네. 일단 유가족들이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도 사실은 양쪽 가족이 두 그 가족이 좀 어떻게 보면 소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한국 코미디협회 장식으로 이제 치를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한국 방송 코미디협회장이 이제 개그맨 엄영수 씨입니다. 네. 일단 유가족으로부터 구체적인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으로 아는데요. 다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이 장례와 관련해서 도움을 청한다면 내부적으로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요. 앞으로의 장례 절차가 혹시 지금 유족이 이 두 가족이 있는 셈이잖아요. 고 서서인 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두 가족이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단언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캄보디아 현지 당국의 어떤 수사나 이런 거 있다면 지켜봐야지 어떤 억측 같은 건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과정이 나올지 또 얘기들 나올지 조심스럽게 뉴스파이터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태국이 아닌데 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수십 명이나 검거됐대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지난달 김포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심지어 도망치는 과정에 도로를 대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머. 이 영상 직접 준비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입니다. 빠르게 질주하는 회색 승용차와 경찰이 단 승합차가 뒤를 바짝 쫓습니다. 어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도 넘고요. 어머. 빨간 불도 무시한 채 달리던 이 차량. 어머.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더니 아이고. 주차 차단기 보이시죠? 네. 곧바로 강제로 저렇게 밀고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이 차량은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나서야 저렇게 한낮에 광란의 질주를 멈추게 됩니다. 경찰을 도주하던 승용차에서 조직의 총책인 태국인 남성을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지금 저 검거된 사람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상태 보세요. 압률이 심하게 훼손돼 있죠. 아마 검거 과정에서 경찰분들이 뭐 삼단봉 등을 이용해서 아마 검거하려고 그런 어떤 흔적들 같아요. 딱 보기만 봐도 진짜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의 위험한 추격전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현 평론가님.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나가는 자료화면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경찰이 이렇게 엄청난 추격전을 벌여서요. 태국인 일당 60여 명, 20대 남성 총책을 모두 검거를 했습니다. 60명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 네. 베이비 파우더였습니다. 어머? 아기들 왜 엉덩이 짓무리지 말라고. 유아용품 베이비 파우더. 네. 유아용품 베이비 파우더였습니다. 어허. 아니 근데 베이비 파우더는 말 그대로 아이들 뽀송뽀송한 피부 그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베이비 파우더 저 태국 일당들 무슨 연관성 잘 언뜻 생각이 안 돼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유아용 화장품 베이비 파우더 통은 안에 보시면 하얀 색깔 가루 같은 것들이 담겨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약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인들이 조직명 34명이 이렇게 베이비 파우더 화장품 안에 무엇을 바꿔치기 했냐면 바로 마약을 넣었던 겁니다. 세상에. 태국에서 필로폰 그리고 케타민, 야바 등이 마약을 몰래 그 화장품인 것처럼 속여서요. 저게 이번에 압수된 마약들이에요. 참 가지가지입니다. 종류도.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화장품 통 안에 숨겨서 국제 우편으로 보내서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들 상대로 판매란 마약 유통 조직입니다. 수도권 그리고 대구, 경북 등지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이라고 세상에. 하죠. 비대면으로 물건을 놓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 마약을 유통해왔다라는 것이 이번에 수사 당국을 통해서 이제 추적이 돼서 검거가 된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이제 마약을 샀던 태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체에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라고 하고요. 네. 공장 일대에 모여서 이렇게 마약을 사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이비 파우더 용품 병은 눈속임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짓을 저질러요? 대한민국 땅에서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조직입니다. 서로 대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던지기 수법으로 가버리고 서로 접순 장소를 정하면은 판매하는 친구는 차를 이용하고 오고 받는 친구는 그곳에 던져놓고 가는 방식. 각성효과가 강하다 보니까 야간이나 힘들 때 각성효과를 내려고 투약을 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국인들 일당 60여 명이랍니다. 60명이 넘어요. 세상에 대한민국 땅에서 이게 대한민국이 범죄 놀이터예요. 이런 못된 인간들. 그런데 잡고 보니까 저 마약의 양이 무시무시했다는데 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조영은 원장님. 네, 올해 1월부터 3월 단 3개월간 유통한 마약의 양이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280정 등이었는데요. 이게 무려 1만여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고요. 시가로는 11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와. 상당하죠. 동시에 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대한민국 땅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분노가 치미는 게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게 너무너무 억장 무너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을 들여왔다는 거거든요. 아하. 일단 지금 총책과 판매책 등 포함해서 34명, 또 투약자 33명을 일단 검거를 해서 그중에 11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보니까 지금 이 중에서 55명이 네. 불법 체류자입니다. 하하. 그래서 이들 중에 45명을 지금 출입국 외국인청에 지금 인계를 해서 이들은 강제 송환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그 검거한 이후에 이 총체 가지고 있었던 합성 마약, 아까 야바라고 했죠. 네. 이 야바 5천여 정과 필로폰, 케타민 등 시가 5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를 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이 어쩌다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인 친구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투약을 하면 안 된다, 유통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구속 안 되면은 추방, 그게 다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안 들어오면 된다는 생각은 좀 법이 경미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외국인 쪽은 유통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마약을 근절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거예요. 반드시 뿌리 뽑아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 아무리 요리조리 잘 피하고 도망 다녀도 세상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범인은 딱 잡힙니다. 안진영 기자님.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얼마 전 경기도 광주시 한 금은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하.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금은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 행동 봐요. 벌써 이상해 졌잖아요. 네, 저렇게 금목걸이 하나를 지목해 착용해 보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 개를 목에 걸어본 남성. 이걸로 사겠다며 금은방 주인에게 카드를 내미는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주인이 결제하는 동안 슬금슬금 출입문으로 향하는 남성, 뭔가 불안하죠? 그리고는 냅다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 남성 누가 쫓아올까 겁이 났는지 담을 훌쩍 뛰어넘기도 합니다. 어허. 그리고 이 남성 택시도 타고 어머? 또 지하철도 타면서 요리조리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뭐 완전히 무슨 고개 넘듯 허들 넘듯 담도 넘고 지하철 통과하고 택시도 타고 지금 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근데요, 전현평론가님, 앞서 보면 이 남성 태연하게 카드를 냈잖아요. 카드가 혹시 결제됐기 때문에 나 도망친 게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 그냥 바빠서 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 카드가 결제가 되었다면 저 남성 다시 돌아왔겠죠. 아, 내 카드 놓고 갔네요. 그러네요. 그게 아니라 저 카드 자체가 도난 카드였습니다. 아이고. 한마디로 저 남성이 카드를 훔쳐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이건 얼마예요 하다가 아 이거 마음에 들어요 하고 묵직한 금목걸이 하나 목에 딱 걸었습니다. 네. 이거 살게요 하고 카드 딱 내미니까 주인이 그 카드로 결제하려는 순간 냅다 주행락을 친 겁니다. 그런데 저 남성이 목에 차고 간 저 굵직한 금목걸이 무려 순금 20돈이라서 어머. 시가로 한 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 대박 사건. 이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카드 결제기에 딱 긁으면 도난 카드라는 게 뜨니까 바로 슬금슬금 문쪽으로 하다니 냅다 도망친 거란 말. 근데 요즘요, 조영은 원장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네. 나름 자기들 땐 치밀하게 도주 경로도 막 사전에 연구해놓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용의주도하게 도주를 했는데요. 네. 안 붙잡히려고 동선을 어지럽히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담도 넘었고요. 그러니까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로 갈아타기도 했고요. 네. 무려 성남에서 대전까지 이동을 해서 그 근목걸이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금은방에서 범행을 했는데 세상 대전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세요. 요리조리 요리조리 피해 다녔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이라 하더라도 검거에 애를 먹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검거에 애를 먹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 정말 집요하고 끈기 있게 그 범인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아하. 이번 사건에서도 본인이 아무리 요리조리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CCTV 85개를 분석을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37개를 확보해서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하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남성이 음료수를 먹고 음료수병을 남기고 간 거예요. 도망치는 과정에서 또 음료수는 먹었어요? 네. 음료수병에 네. 뭐가 남아있었냐면 지문이 남아있었고 이 지문을 분석해서 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결국 범행 일주일 만에 한 숙박업소에서 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잡히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찰에게 결국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CCTV를 85대 그리고 음료수병 지문 분석까지 정말 집념과 끈기의 대한민국 경찰인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날 가게 문을 주인이 여자인지 아닌지도 확인했었어요. 우리가 CCTV 85개수를 추적했어요. CCTV가 있는 데는 CCTV를 추적하고 끊긴 데는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동선을 계속 추적했어요. 범행 후 담을 띄놓고 지그재그로 돌아다니다가 약 2시간 만에 목이 마르니까 편의점에서 음료수병을 사서 음료수를 먹고 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CCTV에서 확인해가지고 도상에 버린 걸 수거해서 지문을 딴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특정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도 경기도 이천에서 야밤에 망치로 근무방을 유리를 깨고 침입해서 순금을 절도해서 집행유예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범행을 하기 전에 청주에서 차량 처리로 해서 차량에서 훔친 카드를 제시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사람 이번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처음에 이 정도로 대범하게 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남성이 제가 보기에 영화나 드라마를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왜요? 저렇게 뭐 그 이동 동선을 흐트러뜨리면 잡히지 않고 뭐 이런 영화들이나 있거든요.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아하. 요즘 경찰들 그래도 다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범행은 단념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이 남성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 조금 전에 경찰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은방에서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금을 절도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 아마 그때 검거가 되면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금방 잡히는구나. 라는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색다른 방법을 나름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이 범행 직전에 충북 청주에서 일단 차를 텁니다. 네. 차를 훔친 다음에 차 안에서 아까 내밀었다는 그 신용카드 있죠. 네. 그게 그 차 안에 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아 이걸로 결제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도난신고가 돼서 결제도 안 되는 거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저 남성이 지금 도망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건데요. 범행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머리를 써도 전부 검거된다는 걸 확인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또 하나의 안타까운 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갔다가 나와 출소를 해도 뭔가 새 사람이 되긴커녕 또 다른 범죄 유혹에 빠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법의 따끔한 맛을 보고 정신 차리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젯밤 혹시 불타는 장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박 사건. 근데 서른도 씨하고 후배 가수 신성 씨 대박 사건. 이런 듀엣 무드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씨는 너무 이렇게 노래할 때 느끼한 눈빛 그것만 좀 고치면 네. 내게
너무 좋아 죽습니다. 신인 냄새가 나지 않고 약간 중견 냄새가 나요.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긴 한데 문제는 노래는 익으면 안 돼요. 제가 매번 무대 때마다 우리 그 서른도 우리 선생님께서 진성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러시면서 근데 다 잘하는데 상당히 니키야 느끼도 아닌가 니키 니키 신성 씨만 보면 동변 상류로 니키 니키로 제가 한때 이 니키 눈을 좀 벌어 먹어 근데 그것도 후자가 올라오니까 아 이게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마저 핀도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변하기 전에 그대와 둘이 밤을 지새면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와 대. 사건 대한민국 니키 브라더스 탄생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니키한 두 분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무대가 부드럽다는 느낌도 드는데 네. 정말로 신구 느끼남들의 무대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만의 여인을 부르면서 커플로 삼바 콤보 댄스까지 쳤는데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세 가지나 있어요? 일단 신사다운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부드러운 목소리, 마지막은 무대 매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더해지면은 한마디로 니키한 느낌이 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무대에 푹 빠졌습니다. 이 불타는 장미단이잖아요. 무대를 네. 보고 마음에 든 만큼 장미꽃을 무대로 던지는데 그렇죠. 정말 이 느끼함 때문에 미끄덩했는지 네. 명품 시계를 함께 무대로 던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저거 명품 시계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저거 다 던졌단 말이에요. 저거 실수로 던졌으니까 당연히 원래 주인은 돌려드려야 네.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성 씨 그 무대를 쭉 보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자꾸 이렇게 한 발짝씩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부담돼서. 근데 이제 진짜 그 서른도 씨가 그 실제로 그 당시에 좀 니키한 거를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별로 안 좋은 취지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니키에서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제대로 니키하지 않아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니키하려면 눈동자가 돌아가면 안 된다.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보면서 눈을 조금씩 줄여주면 된다. 뭐. 그러니까 그전에 지적했던 니키하다라는 건 제대로 느끼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설픈 느끼함에 대해서 원조 느끼남이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른도 씨, 일타강사 서른도 씨에 대해서 그동안 쭉 지켜봐왔던 김용임 씨가 폭로를 했대요. 긴장하게 만들었다는데 대체 어떤 폭로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장미 전쟁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전쟁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앤옥 씨. 앤옥 씨. 옛날에는 우리 김영임 씨가 굉장히 사람이 순진하고 착하고 네네. 그랬는데 네네. 참 세월이 참 속일 수가 없네요. 오빠, 오빠 나 어렸을 때 오빠가 나 좋아했잖아. 자. 동료로. 동료로, 그럼요. 그러니까 제 총각 때 예예예. 예. 그때 뭐 음악 맞출 일에서 전화를 예, 했는데 그렇다고 밤 12시에 전화해? 밤 12시요? 아니야 12시 안 돼. 어머 뭐 세상에 전현병관님 저 방송 나가고 서른도 씨
집안에서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부분까지만 들으시면 서른도시 사모님께 혼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연을 알고 보면 참 흐뭇하다 이런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서른도시가 김용임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게 된 겁니다. 오. 뭐냐? 가수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곡을 선물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요? 이 서른도 씨가 뭐 임영웅 씨나 손태진 씨를 비롯해서 정말 아끼는 후배나 동료들에게만 해준다는 곡 선물 바로 김용임 씨에게 해줬는데 네. 그 노래 제목이 바로 사랑이죠입니다. 그리고 곡 선물만 한 것이 아니라요. 이 녹음 과정을 다 이끌어주는 디렉팅 작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서른도 씨가 다 이끌어줬다라고 하는데 사실 작곡가가 노래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김용 씨가 이렇게 좋은 노래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나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분 어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참 절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서른도 씨는 신성 씨와 느끼 브라더스를 연출했는데 김용임 씨는 불타는 듀엣 무대로 글쎄요 누구를 콕 집었을까요? 과연 김용임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배 가수는 누굴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못 사는 나무 당신의 뿌리로 선 나무 다르다 달라 누가 나 한 돼요. 그는 나무 열리지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든 꿈 같은 세월 인생길 험한 길도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나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저도 장미꽃 탁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안진용 기자님, 야 화음을 맞추기 어려웠을 때 정말 대박입니다. 네, 김용임 씨와 민수연이 부른 이 비익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두 사람이 화음이 정말 잘 맞았죠. 네. 그래서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정통 트로트파라는 건데 아니 도대체 정통 트로트가 뭐야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신성 서른도 씨 보고선 느끼함을 느꼈죠. 네. 근데 이번 무대에 느끼함 있습니까? 아하. 전혀 없죠. 그러네요. 정통 트로트는 저런 구수한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임 씨 원래 국악 전공자죠. 이런 정통 트로트가 가요계의 뿌리라면서 이걸 이을 수 있는 후배를 찾고 있었는데 그 적임자가 바로 저 민수연 씨라고 꼽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수연 씨는 비틀고 꺾고 굴리는 게 정통 트로트의 묘미라면서 김용임 씨의 뒤를 잇겠다고 선언했는데 원래 이렇게 정통은 굉장히 힘이 센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김용임 씨가 민수연 씨를 보기만 해도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혹시 민수연 씨의 별명 아세요? 행사의 신이랍니다. 행사의 신이 제일 덕목이 뭐예요? 분위기 띄우는 거잖아요. 야 이번에도 분위기 제대로 띄웠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돌려다오 젊음을 타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지나간 그 옛날이 어제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
진짜 불타는 트롯맨들마다 매력이 다 다른데 조영은 원장님 보실 때 민수연 씨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네, 정말 그 민수연 씨가 행사의 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행사 꿀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초반부터 텐션 업! 업! 시켜서 아주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이 민수연 씨의 매력에 정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민수연 씨를 정말 사랑하는 팬들이 민수연 씨 보려고 헌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고 합니다. 막 집안에 올라오고 그래요? 네, 충남 논산에서 아침부터 버스를 대절해서 찐팬 20명이 서울 녹화장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은 뭐였냐. 충남 논산에 노래교실에 와달라. 그래서 민수연 씨가 이 정말 이 찐팬들의 사랑에 감동해서 노래교실 꼭 가준다고 약속했다고. 세상에. 아니, 저런 이 열정이 있으신 그런 팬들한테는 꼭 방문해서 보답하는 민수연 씨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 바꿔볼게요. 나라박 소식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나라는 포르투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의 변호사님. 네, 동물원에서 귀여운 동물 사진을 찍으려다가 낭패를 입은 관람객이 있는데요. 어머.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어떤 일일까요? 네. 동물원에 해달이 있는데요. 정말 해달 귀엽죠. 아이고. 이 관람객들이 해달을 보고 있는데요. 해달이 지금 무엇인가를 바위에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어머머머. 조개인가? 가까이 보시면 스마트폰입니다. 사실은 사진 찍으려던 관람객이 아이고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인데 이 해달이 먹잇감이 조개랑 비슷하다고 착각을 했나요? 이 바위에 내려치는데요. 아, 또 이게 생일처럼 잘 안 깨지잖아요. 막 각도를 바꿔가면서 참 야무지게도 깼습니다. 아니! 저 장면을 보는 다른 관람객들은 막 희희낙낙하지만 저걸 내리칠 때마다 저 스마트폰 주인 막 가슴도 천갈래 만갈래 갈라졌어요 지금. 한번 칠 때마다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구경거리긴 한데 한 소년이 실수로 떨어뜨린 거래요. 아. 근데 저기서 저렇게 해달이 이렇게 막 계속 때리고 있는 거를 누가 제지하나요? 그러니까요. 저 소년이 들어가서 하지마로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 지금 동물원 지금 올 때까지 저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저 휴대폰은 거의 끝이 났죠. 거의 끝났죠. 수면 끝났어요, 진짜. 더 가슴 아픈 거 무슨인지 아세요? 뭘까요? 신상이랍니다. 아이고. 산지 얼마 안 됐고 100만 원 정도 되는 아이고. 신형이라고 하니까 더 가슴이 아팠겠네요. 야, 이 영상 보면 지금 저희도 지금 웃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누리꾼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전현 평론가님? 네, 재밌는 반응이 많습니다. 아, 저 스마트폰을 뭐 조개나 굴처럼 어패로 생각한 것 같다. 아하. 껍질은 어패로 생각한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100만 원짜리 조개가 부서지고 있구나.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아깝지만 저 해달 너무 귀엽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저 해달은 저 스마트폰과 다른 브랜드의 사용자인 게 분명하다라는 네. 웃지 못할 음모론도 있었는데 일각에서 저 해달 다친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천만다행이네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